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아내 잃고 시인이 된 대통령 1975년 8월 초 박 대통령은 진해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그러나 말이 휴가지 일종의 지방시찰과 다름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박 대통령은 몇 명의 경호원과 수행원만 데리고 연락도 없이 섬을 떠나 거의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궁금해했으나 누구도 물어볼 수 없었다. 저녁 나절에야 박 대통령이 숙소에 돌아왔다. 선우현 공보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구경 좀 하고 왔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주위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설명을 했다. 여천공업단지, 호남정유 메탄올 공장, 7위, 3일만 부두공사 현장, 중화학공업단지, 여천단지 공사 현장 등을 보고 왔소. 많이 구경했지. 허허. 지금 진행 중인 공사들이 완공돼야 선진국으로 가는 문이 조금씩 가까워질 거야. 오늘 그 많은 공장과 공사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군. 해수욕하는 것보다도 한결 시원한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박 대통령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아 보였다.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행했던 기자들이 나중에 영부인의 일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렇게 종일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수군거렸다. 그날 밤 박 대통령을 찾은 한 비서가 이런 말을 했다. 영부인의 기일이 다가왔는데 각하께서는 일만 하신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침통하게 눈을 감았다. 지만이 엄마 기일이 다가오니까 해수욕 생각도 없고 그래서 단지들을 돌아보고 온 거야. 만석군 집에서 고이 자란 지만이 엄마 소원이 뭔지 알아? 나보다 더한 개혁주의자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늘 나에게 말했어. 오늘 다녀온 곳이 모두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기본시설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박 대통령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내가 혼자 시찰하고 온 줄 알아? 지만이 엄마랑 같이 갔다 온 거야. 낮은 목소리로 쓸쓸하게 말하는 박 대통령의 그 말에 순간 비서는 온몸이 저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유교사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 속의 시는 수십 편에 이른다. 1975년 8월 진해 저도별장으로 휴가를 갔을 때는 1년 전의 일이 생각나 더욱 애잔한 시를 남겼다. 8월 6일자 시 일수, 님과 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매미만이 반겨하네. 앉은 자리 밟던 자국, 체온마저 따스하여라. 저도섬 백사장에 모래마다 밟던 자국, 파도소리 예와 같네. 짝을 잃은 저 기러기, 나와 함께 놀다 가렴. 8월 9일에도 박 대통령은 긴 시를 썼다. 저도의 추억이란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그대와 함께 이 섬을 찾았노니 모든 시름 모든 피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 오붓하게 마음껏 즐기던 행복한 보금자리 추억의 섬 저도 올해도 또 찾아왔건만 아 어이된 일일까 그대만은 오지를 못하였으니 그대와 같이 맨발로 거닐던 저 백사장 시원한 저 백년 넘은 팽나무 그늘 낚시질하던 저 방파제 바위 위에 그대의 그림자만은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손때 묻은 가구 집기 작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미소 띈 그 얼굴 다정한 그 목소리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건만 그대의 모습은 찾을 길 없으니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나 찾을까 해와 달은 어제도 오늘도 뜨고 지고 파도 소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고 들려오는데 님은 가고 찾을 길 없으니 저 창천에 높이 뜬 흰 구름 따라 저 지평선 넘어 머나먼 나라에서 구만리 장천은하 강변에 푸른 별이 되어 멀리 이 섬을 굽어보며 반짝이고 있겠지. 저기 저 별일까? 저 별일 거야. 8월 11일 휴가를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그날 밤 이런 일기를 썼다. 청와대 현관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중 나와서 맞아줄 것만 같아 낭하를 걸어 들어가면서도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 같기만 했다. 1975년 8월 15일 이날은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아침 일찍 국립묘지의 아내 무덤에 다녀왔다. 그 이후 박 대통령이 비서들을 집무실로 불렀다. 벌써 1주년이 됐구만. 그 사람 극락에 가 있겠지.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으나 이제 지만 엄마를 위로하는 길은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말하듯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이라고 느껴. 주위에서는 예의에 벗어난 줄도 모르고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소리 말라고 일러줘요. 국내외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지만이 엄마를 잊고 그런 짓을 할 것 같아. 박 대통령은 부인을 잃은 쓸쓸함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면 집사람 초상화를 보면서 대화를 하지. 그 사람의 유지를 받들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고, 친구가 호라비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을 짐작하지 못했는데 내가 겪어보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아. 성경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여자의 갈비뼈 하나로 남자를 만든 것 같아. 허허. 박 대통령은 마치 살아있는 부인을 옆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박 대통령의 숙연함에 비서들은 다 식은 커피잔만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대화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기재사를 지내기 위해 2층 거실로 올라갔다. 그 뒷모습이 쓸쓸하게 보였다. 1975년 12월 12일 박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 공보실의 비서관들을 불러 점심을 함께 했다. 오늘은 지만이 어머니와 결혼한 지 만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은혼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대신 아침에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내 산소 앞에서 나는 속으로 얘기를 했지. 남편을 두고 혼자 먼저 가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노 하고. 잠 생각할수록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이야. 애들에게 보충 수업도 해주고, 지만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는 여름에 피서도 안 가고 그네하고 지만이를 가르쳐 주었지. 내가 강사료라도 좀 줬어야 하는데 참 그렇게 되면 과외 수업이 되지. 허허허.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지만이를 위해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고 말했더니 집사람이 그런 것을 하면 과외 수업이 돼서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지만이는 나와 두 누나가 도와주면 좋하니 그런 것 생각지 마시고 지만이 아버지는 정치에나 전념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박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 선우연 공보비서관은 이런 비망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영부인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있을 때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 대통령은 우울하거나 기분이 언짢아 보였는데도 한두 시간 지나고 다시 보면 기분이 풀려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국립묘지에 가서 영부인을 만나고 온 것이었다. 대통령은 영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자 눈에 띄게 쓸쓸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기력도 많이 약해졌다. 전에는 비서관들을 자주 불러 술도 함께하며 농담도 잘했으나 영부인의 서거 뒤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술보다는 주로 차를 들었다. 청와대 식당 한쪽 벽에 커다란 영부인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곳에서 대통령은 혼자서 식사할 때도 자주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초상화의 영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차를 마시면서 대통령이 옛 말에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괴사에게 결코 자상한 남편도 모범 남편도 아니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한 대통령이었다. 그 때문에 유괴사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놀라운 절제력으로 그런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다. 참다 못한 유괴사가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를 가출하여 종적을 감춘 일도 있었다. 무뚝뚝한 박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진심은 아내가 죽은 뒤 아무도 보지 않은 일기를 통해서만 표현됐다. 유괴사도 생전에 남편의 마음속에 숨은 이런 신뢰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른다. 만 57세에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된 권력자의 허전한 마음을 채운 것은 이럴수록 조국 근대화를 더욱 세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했지만 인생에 대한 허무감도 곁들여졌을 것이다. 유괴사는 또 남편에게 정치적 견제도 할 수 있는 청와대 내 야당이었다. 유괴사는 박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분노한이었다. 빈틈없는 유괴사는 남편에게 진정서를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할 때도
미리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한 뒤에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아내의 건의를 존중하여 처리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의지가 되고 동시에 견제도 해주던 동반자를 잃은 것이다. 이런 변화가 그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앞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제1동포 문세광이 일본 경찰서 파출소에서 훔친 권총으로 한국의 대통령 부인을 살해한 사건은 한일 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되었다. 문세광이 조총련 간부 김오룡의 조정을 받았고 일본에서 가짜 여권을 낼 때 좌익 성향 일본인의 이름을 도용했음도 밝혀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많은 자료를 가진 셈이었다. 문제는 1년 전 이후락에 중앙정보부 공작팀이 김대중을 납치해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일본 경찰은 우리 정부로부터 전혀 협조를 받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형식상 수사본부를 차렸으나 계속 수사 중이란 통보만 일본에 했다. 다만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적 사과를 함으로써 외교 문제로서는 일단락지였다. 일본 정부, 특히 경찰은 일본 땅에서 일어난 주권 침해적 납치 사건의 범인을 인도받지 못하고 기소도 하지 못한 점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문세광 사건은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1년 전에 김대중 사건 수사 때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8월 22일 김종필 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 앞으로 친서를 보내 한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으므로 사건 배후의 철저한 규명을 절실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범행이 1972년 7월부터 일본 국내에서 계획되어 왔고 범인은 불법으로 일본 여권과 일본 경찰의 권총을 입수하여 사용했으며 두 명의 일본인과 소위 조총련의 요원이 직접 관련돼 있음이 수사 결과로 나타난 만큼 일본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조치로서 조총련의 반한 활동 근절책을 요청했다. 8월 26일 외무부는 우시로쿠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문세광의 진술 내용을 전달했다. 이 진술 내용을 읽어보면 문세광이 김오룡으로부터 철저한 조정과 교육을 받으면서 암살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실감난다. 문이 진술한 북한 공작선 만경봉호 승선 관련 내용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지난 연초 외무부가 공개한 외교 문서에서 기자가 찾아낸 부분을 소개한다. 1974년 5월 4일 밤 일본 오사카 항에 접안해 있던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아래층 객실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밤 10시경 여자의 안내로 위층 식당으로 가서 북괴 공작 지도원과 약 40분간 접견했다. 그 지도원은 문세광의 신원과 과거 투쟁 경력, 그리고 문세광이 추진 중인 박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하여 소상하게 알고 있었으며 극구 칭찬했다. 식당에서 인사가 끝난 후 그 지도원은 문세광에게 인산주와 식사를 접대하면서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서는 남조선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박 대통령을 암살하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지시한 혁명 과업이니 신념을 가지고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당부했다. 문세광은 지도원에게 김일성 주석을 위하여 생명과 젊음을 바쳐 혁명 역량을 다하여 박 대통령을 기필코 암살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날 밤 10시 40분경 하선했다. 박 대통령 암살을 김일성이 직접 북한 공작 부서에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조총련이 김오룡의 조정자로 움직였다는 문세광의 진술은 최근 탈북하여 한국에 온 전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이 요원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소위 혁명 역사를 정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비밀 문건을 봤던 사람이다. 그는 김일성이 김대중 씨의 집권기를 열어주기 위하여 박 대통령 암살을 직접 지휘했다고 적힌 문건을 읽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범행 당일 남한 내의 북한 간첩들에게는 국립극장 등 광복절 행사장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한다. 박 대통령은 외무부에 대해서 문세광의 조종자 김오룡의 신병을 인도받으라는 지침을 줬다. 최근 공개된 외교 문서에는 김오룡의 신병 확보 문제란 제목의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4년 9월에 작성된 정부의 김오룡의 신병 확보 문제 메모는 한일 간의 사후 수습이 신하 특사의 방안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김오룡의 신병 확보를 요구하는 일본 측에 행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로 신하 특사 방안 중
또는 방안 직후 한일간의 합의사항 실행에 일환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김오룡의 신병 확보를 추진해 나가야 함. 신병 인도의 필요성, 조총련의 규제, 일북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점이 있음. 한일간 합의사항 실행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임. 신병 확보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사건 처리와 조총련 규제 등에 대한 압력 수단이 될 것임. 시행 방안, 일본 측이 범죄인 인도 제도에 의하거나 강제 퇴거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요구를 막후에서 행함. 조약상 범죄인 인도 의무 유무와 사법부의 판단이 게재되지 않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집행적 조치로서 결정할 수 있는 강제 퇴거 절차까지도 일본이 거부함은 한일 간 친서에 의한 합의 사항의 불이행이란 점을 강조해 나감. 일본도 불란서와 홍콩 등지에서 이 제도에 의하여 일본 범죄인을 송환받은 사례가 있음. 고려사항. 일본 측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명분은 약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오룡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해 줄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점이 있음. 신하특사 방한 중 또는 방한 직후를 넘기면 일단 실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앞으로 유사한 일본 내 조총련계 범죄인 신병 확보 문제에 대하여도 선례가 될 것임. 이번 요구는 막후에서 신중히 사전 탐색하는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 측으로서는 김오룡의 신병 확보를 최대치의 목표로 삼고 대일 교섭을 진행해봤으나 일본 내 언론과 여론의 반항 감정, 이를 빌미로 삼은 일본 집권당의 미온적 태도가 너무 큰 벽이었다. 9월 6일 김영선 주일 한국 대사는 본국에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 일본 정계에 일치된 견해는 한일 관계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일본 내의 반한국 및 좌익계에 유리한 일본 내 여론에 거센 반한 반격 파도가 올 것이 두려워지며, 그러한 반격 파도가 있는 경우 누구도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기술적인 외교 절충 및 조정의 단계는 지났고 단편적인 보고나 건의로 사태의 변동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결국 김오룡의 신병 확보는 포기하고 일본 정부가 보낸 특사의 사과를 받아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외교 마찰을 마무리한다. 이는 그 1년 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일본 정부가 납치범을 한국 측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을 포기하고 김종필 총리의 방일 사과로서 외교 문제를 봉합한 것의 역설적 재판이었다. 1974년 9월 17일 김영선 주일 한국 대사는 이병희 무임소 장관과 함께 신하 자민당 부총재를 찾았다. 신하 부총재는 이틀 뒤 특사로 한국을 방문하여 박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었다. 신하 부총재는 사또 내각 당시 외상으로서 한일 수교 회담을 마무리 지었던 친한파 거물 정치인이었다. 그는 괴뢰 만주국의 고위 간부로 일했던 소위 만주 인맥으로서 그런 점에서 만주국 장교였던 박 대통령과도 통하는 바가 있었다. 김영선 대사에게 신하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했다. 김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신하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조총련 문제에 결착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하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현행 법안에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힐책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방한하면 모든 문제를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여 이를 다나카 총리에게 보고하고 자민당의 당책으로 삼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9월 19일 신하 특사는 가네마루 의원 등 9명의 수행원과 함께 일본 항공을 타고 서울에 왔다. 그는 오전에 국립묘지에 가서 고 유경수 여사의 묘지에 참배한 뒤 오후 3시에 박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하 특사는 다나카 총리의 친서를 전했다. 다나카 총리는 친서에서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 행위에 단속을 약속했다. 신하 특사는 이런 요지의 사과와 설명을 올렸다. 범행 준비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충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강력한 수사체제를 갖추어 전력을 다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 협력하여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범법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